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뚱PD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 완료하는 거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벤트 캐스트 할 때 어떻게 해서 잡으시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뭐 스킬로 해서 아니면 평타로 해서 뭐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제일 빨리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뛰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로 변신하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작업용품 상인 아니면 자파상점에 보면 작업용품 그 상점에 파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자이프 혼의 2단계를 조금 사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스킬로 막 쳐서 잡는 것보다 이걸로 해서 변신해서 잡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살성하고 궁성밖에 안 된다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걸로 해서 채집도 됩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채집을 하든, 아니면 이벤트 몹을 잡든, 그 둘을 하는데 솔직히 뭐를 빨죠? 질주 주문서를 빨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동속도 30% 증가합니다. 10분 동안. 이야, 장난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재미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뚱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영상 어딨냐고요? 영상 바로 뒤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벤트 몹을 이렇게 치면 막 도망가잖아요. 스킬을 졸라게 치를 때도 이게 막 도망가요. 이거 어떻게 잡으세요 도대체 우리 여러분들? 제가 살성 궁성들한테는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프 2단계 변신 쓱 해서 뜨 가서 클릭을 합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만 쓱 해놓으시면 알아서 잡습니다. 와, 이제 채집 관련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 질주 빨고 막 이러고 채집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자, 채집도 이 상태로 그냥 채집이 됩니다. 자, 채집이 다 되고요. 자, 채집하신 거 보이시죠? 그냥 채집이 모션 없이 그냥 진행이 됩니다. 자, 모션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채집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몹이 공격이 될까요? 자, 몹도 공격이 잘 됩니다. 다만 스킬을 못 씁니다. 스킬을 못 쓰지만 우리가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집 뭐든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이걸로 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입니다. 자이프의 혼 단계 2단계입니다.